가죠. 저기 이거 응? 수업 시간에 잠꼬대를 한 게 응? 이 자식 이거 이 자식 이거 이거 너 잘못 먹었냐? 야 근데 꿈에 왕자가 나타나면 무슨 꿈이냐? 왕자? 왕자하고 뭐 있는데? 어, 그냥 손도 잡고. 그거 멍청이네, 멍청. 팬티 안 젖었냐? 야, 손만 잡았다니까! 여자도 멍청해? 그거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? 야,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팬티 젖으면 무조건 멍청이겠어. 물어본 내가 바보지. 꿈에서 왕자가 나타났다는 거. 그니까 머지않아 너의 현실 속에서 멋진 킹스가 나타난다는 뜻이야. 그게 누군데? 오 예, 너네. 조심해야지. 다칠 뻔했잖아. 내가.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? 100일. 근데 선물을 못 해줄 망정. 뭐 헤어지자고? 야,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미안해. 그리고 나 누나한테 장난인 적 한 번도 없었어. 알았어. 알았으니까 서로 깨끗이 덮자. 아니, 나만 접으면 되는 거지? 미안해. 또 연아한테 취업은 처음이네. 사귄 거 내가 처음이라며. 그걸 믿냐?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. 어차피 나도 끝날라 그랬으니까. 여보세요. 목걸이 뭐야?
야! 나 미쳤냐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차 주인이다. 왜? 그런데요? 이거 네가 던졌지? 던진 건 아닌데. 그럼 발로 찼냐? 근데 이게 진짜 이씨.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? 어? 죽을 뻔했잖아 이씨! 내가 뭘 어땠다 그래! 그리고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뭐?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괜히 건들지 말라고. 야, 참 빈티나게 생겼네. 야, 난 됐고 저처럼 어떻게 할 건데? 돈도 많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우리 집 전날이 가난한데. 아주 있는 것들이 더해요. 뭐 임마? 알았어 알았어. 물어주면 되잖아. 너 저게 얼마 지는 줄 알아? 얼만데? 알 거 없고 오빠가 학생이니까 싸게 해줄게. 딱 300. 뭐? 안 들려? 300. 전화 왜 했어? 할 얘기가 남아서 했지. 또 뭐가 남았는데? 우리 깨끗이 끝난 사이 아니니? 분명히 말하지만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.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. 너 미쳤냐? 뭐? 야 박정우 너 죽을래? 이게 미쳐갖고. 정우라니 내 이름은 안영준이야. 뭐? 안영준? 누구세요? 누구긴. 네가 박살낸 나의 사랑스러운 애마 렉서스 430의 차 주인님이시지. 렉서스 430이라고 들어봤냐? 렉서스 430? 들어봤지. 화보 잘 못해서 그렇지. 거기에 요만큼 흠집 나면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? 야, 너 또 한 건 해먹었구나? 어, 아니 내가 아니고 내 친구야. 글쎄, 그거 아무리 못해도 한 300은 들지 않을까?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나을걸. 아,
나? 어, 기집애. 공짜라 뭐 환장을 해, 환장을. 야, 같이 가! 오랜만이다. 아유, 얼굴 좋아졌는데. 웬일이세요? 날씨 좋다. 날씨도 좋은데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어때? 아님 저기 동네 뒤에 야산으로 갈까? 누가 죽인데? 야, 딱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. 300만 원. 저는 정말로 진짜로 돈 없는 가난한 고3 학생일 뿐인데요. 너 동아 훌륭님 없다고 그랬어? 싸네. 이게 뭔데요? 아니, 보면 몰라. 하루에 3만원씩 딱 100일이면 되겠네. 너 비문서? 비문서? 너 참, 이런 법이 어딨어요? 그래? 그럼 뭐 너희 부모님한테 받지 뭐. 알았어요, 알았어. 사인하면 되잖아요. 뭐 정 억울하면 지금 살려주던가. 응? 근데 혹시 아 싸다 싸 세상에 뭐 아. 룸사랑에서 받아주기는 한데. 아님 말고요. 야, 시간 없어 배고파. 빨리 해. 그리고 이 학생증은 노비계약 끝날 때 다시 돌려줄게. 오케이?
아 참. 나 참고로 노비랑 겸사하거든. 가서 짱 깨라 먹고 와. 보통으로 먹어라. 안 잘렸냐? 야, 너 총장 아들이 잘리는 거 봤냐? 어? 사랑해, 이 새끼야. 차, 근데 너 차는 고쳤냐? 수리비는 받았어? 야, 내가 수리비나 받는 쪼잔한 놈으로 보이냐? 미친놈. 지 차에 기스 났다고 난리 칠 때 언제, 아유, 씨. 뭐, 임마? 뭐 안 받았다고 할 순 없지. 뭐야? 노비 문서. 노비 강하영은 제. 야! 너 여자한테 관심 없다면서! 재밌잖아, 새끼야. 진짜, 100일까지 가려고? 미친놈. 내가 너처럼 한가한놈인 줄 아냐? 저. 한가기, 씨. 지가 무슨 참 백작이라고 참 노비 문서 에에 아버지 아니 이 자식이 여기서 또 헛짓거리 하고 있네니까 야, 이 자식은 너 빨리 소방대가 여보세요? 어쩌? 건방지게 누워서 봤냐? 설마 거기가 집은 아니시죠? 설마가 사람답지롱. 도대체 어디서 그런 킹카를 꼬신 거야? 야, 그 차 진짜 비싼 차잖아. 돈도 많고 잘생기고. 야, 너 왕자 꿈꾸더니 진짜 땡 잡았다, 너. 왕자는 무슨 왕자. 그냥 좀 생긴 거지.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? 어디서 만났는데? 학교는? 집은 어디래? 어디까지 갔어? 그거 해봤어? 어? 그게... 그러다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날 위해서라면 노예라도 되겠다는데 렉서스 430으로 드라이브 좀 하다가 귀찮지만 어쩌겠어 그러다 왔지 뭐 내가 그렇게 학교까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야 문자 왔어 죽을래? 빨랑빨랑 전화 안 해? 죄송해요. 수업이 지금 끝났거든요. 근데 무슨 일을... 지금 집으로 와라. 네? 저 아직 수업 두 개나 남았는데..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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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
네. 암호. 저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. 모르면 못 들어와. 저 그냥 집에 갈까요? 죽을래? 암호가 뭔데요? 세일러문. 세일러문. 죽을래? 세일러문 흉내내라고. 에? 왜? 싫어? 뭐 싫으면 집에 전화하고.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. 야, 야, 야. 셀러면 다 죽었냐? 똑같이 안 해? 용서하지 않겠어. 안녕? 네.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거든? 뭘 해야 될지 딱 필이 오지? 응? 다시 해드릴게. 아니야? 응? 예? 아, 저요? 아, 저 가정부야, 아버지, 가정부. 아, 진짜요? 야, 이제 가봐. 아, 야! 가서 짱깨나 사먹어. 꼬라지 하구나, 아이고.
바두아 두두 바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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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 두아 바두아 바두아 두두 바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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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 두아 바두아 바두아 두두 바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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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 두아 바두아 바두아 두두 바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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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 두아 바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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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냐? 어? 아빠. 봤냐? 많이 찌그러졌니? 응. 아, 어떻게 바로 칠해드릴까요? 얼마야? 2만원만 주세요. 전번에 10,000원 했는데 무슨 2만원이야 임마. 아니 범퍼 칠하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요? 그럼 외제차 렉서스 사장님 같은 거 있잖아요, 그거 이렇게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요? 뭐 싸게 하면 10,000원이면 하는데 보통 2만원 받아요.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. 2만원.
다 갈아야 돼요. 아, 이게 며칠 걸리겠는데요? 웬일이니, 웬일이니. 쟤야? 아, 피부도 장난이구나. 쌈마 정도 있나 있냐? 야, 너나지 않아. 얘긴 또 뭐야? 어, 놀이야! 자, 어, 놀이야! 아니, 말로 하지 왜 가슴 뚫린 집어던지고 그래?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먼저 300이라고 사기친 게 누군데? 어쭈, 이제 좀 알까 하네. 그래, 좋아. 넌 나랑 계약한 건 어떻게 할 건데? 네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르나 본데 계약 위반하면 깜빡 난다 너. 어? 사자고. 나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니까. 사기꾼. 미안해 혜영아, 내가 잘못했다.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할 줄 알았냐? 어? 이게 진짜 씨. 야, 아. 고소해. 어? 고소해봐. 너 고소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? 너 그 사람 죽을 줄 알아, 어? 하나 못할 줄 알아? 요즘 학교 앞에 자주 출몰하는 아바리맨들 다들 알지? 네! 자, 그럼 오늘은 그런 변태들과 마주쳤을 때 대응하는 호신술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. 자, 우치로! 우치로! 내가 진짜 무서운 호신수 가르쳐 줄까? 그런 게 있어? 멱살 잡아봐. 잡혔지? 기분 어떨 것 같아? 더럽지? 일단 째려봐. 그리고 발목을 덥석 잡고 한쪽 어깨를 고정시킨 후 기다려. 어, 그래. 그러니까 이따 학교에서 만나자. 그때 부터나 꼭 받고. 어,
Yeah, come on now. 이번 모의고사에서 우리 반이 또 전교 꼴찌를 기록했다. 물론 전교 꼴찌도 우리 반에서 나왔고. 이현주 나와. 나와. 현주야, 너 무슨 지금 로또 하니? 응? 너 죽을래? 선생님, 잘못했어요. 박주연! 너도 나와. 주연아. 그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? 네? 어? 그게요. 널리 인간을... 주연아, 이 컨닝을 하려면 말이야. 제대로나 하든지. 정말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. 아, 내가 미쳐 정말. 안녕. 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야. 만나서 반갑다. 잘 부탁해.
예, 어머니. 자, 공부 시작할까?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용을 쓰는구나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, 주인님. 잘못했어요, 주인님. 기초지식 테스트에 들어간다. 최초의 한글 서술은 뭐냐? 한민정음. 죽을래? 수호지, 삼국지, 사국지, 오국지. 너 부구단은 아니야? 어, 장난치지 마세요. 68회. 48. 38. 28. 18. 18. 18. 18이에요? 프로판화 공식 써봐. 제가 원래 공식엔 좀 약하거든요. 그럼 아는 거 아무거나 불러봐.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.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다. 야, 진짜 있다. 죽을래? 250 맞는데. What can I do for you? Yes.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. Why? 너 바보지? Of course. 그래. 아니, 다행이다. Oh. Oh my god. 똑바로 안 하냐? 잘 지내냐? 응? 어? 잘 지내? 야, 니네 둘이 금방 헤어질 것 같더니 생각보다 오래 간다. 어? 혹시 우리 사귀는 거 아니냐? 야야, 끔찍한 소리 하지 마. 어? 내 미쳤냐 그 딸이랑 사귀게? 야, 원래 노비가 애인 되고 애인이 마누라 되고 뭐 인생사 돌고 돌고 다 그런 거야 인마. 니 죽을래?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. 오케이?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안백자, 오늘 밤에 내 공연에 올 거지? 무슨 80년대 가수다니 뭘 앞이 되는 게 뭐야. 아이씨. 백자, 넌 올 수밖에 없을 거야. 오늘 밤 락앤롤 파티니까. 그대 모습은 you
뭐냐? 싸가지 띠가 웬일이냐?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나 보지? 네, 너무 좋아요. 대머리세요. 그래? 가봐. 너 방학 언제 하냐? 다음 주 수요일이야. 그래? 그럼 우리 바람이랑 쐬러 갔다 올까? 왜? 한 2, 3일 정도 푹 쉬다 오면 공부가 팍팍 되지 않겠냐? 응?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집은요 늦게 들어오는 건데도 외박은 절대 안 되거든요. 괜찮아. 다 방법이 있느니라. 아휴. 이게 얼마 만에 가보는 거야? 빨리 와! 날씨 죽인다! 이 고3이라는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다. 어? 그거지. 어. 그러면 그만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중요한 시간인데 그럼 그 중요하고 값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? 다 자냐? 그래 좋다. 하여튼
내 얘기는 알차게 보내자 이거다. 이상. 솔직히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한 번도 없지? 왜 그러세요?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정말로? 너 그럼 뽀뽀는 해봤어? 당연하죠! 뽀뽀도 안 해본 일 있나 봐? 당연하죠. 야, 누워. 아, 좋다. 근데 오빠. 왜? 지금까지 여자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요? 나 그런 거 안 키워. 에이, 거짓말. 좋아했던 사람도 없어요? 혜영아. 네? 팔절에 팔절에 머린 빈 게 왜 이렇게 헝구어 진짜.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반지야 좋겠다. 에 진짜 씨. 아 진짜. 아니 저것들은 또 언제 저렇게 된 거야? 거기 좋은데요 뭐. 뭐했나? 아, 잠깐만 있어봐. 아, 빨리. 자, 준비됐습니까? 준비는 아까 다 했잖아요. 맨날 준비됐습니다. 번지! 라크존!
몸무게도 말해야 돼요? 예. 50kg요. 50kg요? 야, 너 진짜 50kg야? 당연하죠.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줄 끊어집니다. 저 사실은요 53kg요. 별 차이 없습니다. 관리를 얼마나 했어요? 50kg. 아니 뭐 웃고들 그러시나? 하여튼 여자친구랑 대충 봐도 한 60kg 돼 보이는데. 아니 당신 재봤어요? 내 59kg야 59kg! 뭐 그래 딱 보니까 60kg 돼 보이는데. 뭐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? 땡 여자친구 몸무게 지나친 거겠지. 뭐야? 너 멱살이야 이 새끼야! 먹을 만큼 먹었다 이 새끼야. 아니 이 새끼가 뭘 먹을 만큼 쳐먹어! 어? 안 나? 왜 이러십니까? 여기 와서. 아 나 봐봐!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자식! 넌 몇 살이야 이 새끼야? 야! 어? 아유 뭐야! 미치겠다. 어? 야, 아니 이 새끼가 아, 감히 어? 내가 찍고 가지고 얘 야! 이거 안 나? 어? 나. 그래 보여줘 이 새끼야! 어? 치겠다. 야 쳐봐. 오빠. 돌뱅이는 왜 먹냐? 엄마! 잘 갔다 왔어요? 알지? 내일이요?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쁘게 하고 내일 7시까지 도이치로 와라. 네? 아 참, 너 그리고 이쁘게 하고 와라. 생긴 대로 오지 말고.
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? 차가 막혀서요. 그러면 인간적으로 뚫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또 땡땡이 뭐야? 자, 오늘 두 주인공이 모였으니까 파티를 시작해야지. 오케이? 맛있네. 자, 야, 다들 주목해 주세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, 노예 해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 많았다. 벌써 100일이에요? 왜? 아쉽냐? 아쉽긴요. 홀가분하지. 너 내 생일인 줄 알았냐? 어? 아니, 그게 아니라. 저 갈게요. 잘생겼으면 다야? 명문대 법대 다니면 어린애 가지고 놀아도 돼? 가지고 논 거 아닙니다. 가지고 논 거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고 그러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? 정말 죄송합니다. 저 하지만... 시끄러! 내가 확 조져버릴 수 있는데 잘생겨서 이 정도로 참아주는 거야. 알았어? 긴 얘기할 거 없어. 앞으로 우리 하영 집에는 어신도 하지 마.
모셨다. 인사드려. 새로 오신 과외 선생님이셔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왔어? 난 과외도 그만뒀다길래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나 해서. 무슨 일 없어. 왜? 너 나 아니면 공부 못해? 까놓고만 해서 내가 너 가르친 것도 없잖아. 난 공부 안 해도 돼요. 원래 머리도 나쁜데 공부는 해서 뭐해요. 대학도 뭐 일찌감치 포기했고. 너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데? 오빠한테 시집가면 되죠. 오빠! 야, 정신 차려. 어? 너 데리고 노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긴 했는데 이제 끝났잖아.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너 데리고 놀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야.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지 마. 짜증나니까. 바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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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와 두와 바두와 바두와 두두 바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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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와 두와 바두와 바두와 두두 바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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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와 두와 바두와 바두와 두두 바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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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와 두와 바두와 바두와 두두 바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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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와 두와 바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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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사람 절반이 다 남자야.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? 얼마나 많은데. 그치? 야 그래 그래. 여기 엄마가 그러는데 10초면 여자는 남자를 잊을 수 있댔어. 맞아. 야 마셔. 마셔 마셔. 그래. 야 다 잊어. 아 죽인다 죽인다. 오, 야 다 마셨으니까 이제 다 잊는 거다. 어? 다 잊어버려. 그래. 10초 다 지났어. 잊었지? 좋아 좋아 좋아. 게임 끝났어 끝났어. 그래. 사랑이란 게 뭐 별거 있겠어? 눈 한번 딱 감으면 다 잊혀지는 거야. 그렇죠? 다이지 소감이 어때?
가슴이 잘 사냐? 어린애가 귀찮게 안 하니까 좋지? 지겹지도 않고.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. 나 가지고 논 거였어? 장난이지? 다 장난이었다고 말해줘. 어? 오빠가 나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해. 그치? 제발 장난이었다고 말해줘. 제발 장난이었다고 말해줘. 어? 이제 그만하자. 오빠 제발. 나 이제 재미없단 말이야. 좀 쉬었다 할까? 네! 이런 이런 노는 건 좋아가지고. 그래 좋다. 어, 하영아 나와서 노래 한 곡 해라. 하영! 야 뭐야 안 나가고.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.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.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.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 마.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. 나를 사랑해줄 수 있게. 그런 사람 세상에 있을. 그대 보내고 많은 걸 알아.
사랑할 테니 내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. 플레밍이 왼손의 법칙이라고. 강아영. 왼손의 엄지, 검지, 중지를. 공부 잘하고 있냐? 하영아. 자, 봐. 이 공식은 이렇게 외우면 쉬워.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왼손의 엄지, 검지, 중지를 수직.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져요? 저 대학 보내주실 수 있나요? 그럼 언니만 믿어. 자, 약속. 하시는 거예요? 어? 아, 나중에 너 학교 가면 보여주려고. 그럼 이쁘게 찍어주세요. 괜찮아. 이제 겨우 한 군데 떨어진 건데 뭐. 언니는 다섯 군데 다 떨어지고 그나마 남은 한 군데도 예비 합격으로 붙었다. 그것도 15순위로. 세상에는요, 간절히 바래도 안 되는 게 있나 봐요.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. 기회라는 거
아무한테나 우는 게 아닌가 봐요. 저요,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. 힘내. 더 좋은 학교 가서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느님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도 모르잖아. 저 불교예요. 언니랑 좋은 데 갈까? 답답하지? 아니요, 괜찮아요. 언니 자꾸 화장실 갔다 올게. 어머님, 저 하영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? 수정아, 인간 대 인간으로 딱 한 번만 부탁하자. 어? 아, 진짜 안 된다니까. 시간 없어. 자, 예상 문제. 하영이 우리 학교에 붙었어, 임마. 명문대학교에 붙었다고. 아저 초장님, 이번에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예? 아저 강하영이라고요. 이번에 법학과 합격생인데요. 그냥 합격자 명단에서만 빼주시면 돼요.
그래서 빨리 안 했어? 손 빨래라도 해야지. 밥은? 청소 다 했고? 누구세요? 야, 이거 네가 던졌지? 죽을 뻔했잖아! 아이씨,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그냥 가지 아줌마. 쌍코피는 질질 흘려가지고. 아줌마? 좋아, 난 그렇다 치고 너 저차 어떻게 할 건데? 돈도 많게 생겼는데 한번 봐주세요. 힘들어요 요즘. 빈티나게 생겼다. 야, 너 돈도 없지? 그럼 뭐 이 방법밖에 없네. 그대 모습은 보라빛처럼